네,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을 살펴보고 집중 조명해보는 수도권 인물탐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인물들이 자신의 이름을 올렸을까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인물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물은 시각장애 볼링 선수 김정훈 씨입니다.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대회를 앞두고 시각장애인 볼링 선수 김정훈 씨의 출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정훈 씨는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21살 때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갑작스레 시각장애인이 된 그는 절망하지 않고 골볼과 육상, 축구 등 장애인 스포츠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2005년 한 볼링 대회에 참가하면서 그의 볼링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이듬해 서울 시각장애인 볼링대회에서 첫 태극마크를 달고 4관왕에 오른 김정훈은 이후 각종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였는데요. 시각장애 볼링 선수로는 최초로 실업팀에 입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에서는 개인이 최대 5개의 금메달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대회를 앞두고 김정훈 선수는 5관왕을 향한 포부를 당차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정훈 선수는 지난 2010 광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2인조 경기에서도 서민석과 짝을 이루어 대회 2관왕에 올랐는데요.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는 개인전과 2인조,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대회 3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를 앞두고 김정훈은 사람이다 보니 부담스럽다며 인간적인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어 몸 상태가 굉장히 좋다며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싶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개최되는데요. 이번에 김정훈 선수가 5관왕을 차지하면 시각장애인 볼링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김정훈 선수의 5관왕을 기대해보면서 모든 선수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인물 살펴봅니다. 수도권 인물탐구 두 번째 인물은 정흥원 페루 찬차마요 시장입니다. 서울시와 페루의 찬차마요 씨가 소방 분야 교류 협력에 뜻을 모으면서 한국을 방문한 정흥원 페루 찬차마요 시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찬차마요 씨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동쪽으로 300km 정도 떨어진 중부 도시로 정흥원 시장은 중남미 이민 역사 106년 만에 처음으로 탄생한 한인 시장입니다. 정흥원 시장이 찬차마요에 정착한 것은 10여 년 전인데요. 1986년 아르헨티나로 이민한 뒤 96년 페루 리마로 터전을 옮긴 정 시장은 커피 산지로 유명한 찬차마요에 관광차 들렀다가 이주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생수 사업과 식당업을 하던 그는 상사태로 집을 잃는 이재민과 수술이 필요한 암 환자, 화재 피해자 등 주민의 딱한 사연을 접할 때마다 과거 어렵게 지내던 시절을 기억하며 내일처럼 도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점차 주민들의 신임을 얻어 2010년 시장 선거에서 4선을 노리던 당시 시장을 크게 따돌리고 시장에 당선됐다고 합니다. 정흥원 시장은 당선 이후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는데요. 지난 4월 서울시와 상수도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소방 분야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한층 향상된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마련되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 분야 정책 수립과 경험은 물론 전문 지식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소방은 서울시가 보유한 불용 예정 소방차 두 대를 찬차마요 씨에 무상 양도하기로 협의했는데요. 정원 시장은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남미 최초의 한인시장 정흥원 시장이 한국과 페루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힘입어 서울시와 찬차마요 씨 간의 동독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인물탐구였습니다.